아주 론하게 단잠을 자고 있는 허드팡. 그런데 그때 아 군수 아 뭐야 아 오늘 컨텐츠 뭐였지? 아 어제 적어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야? 내일 컨텐츠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일단 사러 가자 리발. 얼마예요? 개배 이거 먹을래? 응, 구라야 이래기야? 일단 사왔어. 그 뭐 어떡하라고? 응? 이게 뭐야? 성공하고 싶어도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건 참 말썽달썽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한 사람과 비교되는 세상. 나는 그냥 하이퍼 빔을 쏘려고 한다. 이건 뭐 개 리발레기 같은 소리야? 첫 글자들이나 읽어. 밥벌어지 레기야. 성, 개, 알, 비빔밥, 비빔밥. 야 리발 이거 이거 군팡 여러분 헌터? 아 죄송합니다. 왕요! 리발 다 세버렸다. 아주 어제 자기 전에 메모장에 내가 컨텐츠를 쓰다가 핸드폰 한번 떨어뜨려서 얼굴 맞고 스턴해서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비비비빅 명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성게를 많이 잡아서 성게알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성게알 비빔밥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컨텐츠고 사실 성게로 컨텐츠를 많이 다룬 적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게는 지금 바다에 널려 있기 때문에 성게를 아주 많이 잡아서 비빔밥 1인분에 라등 넣어서 먹어보는 성게 비빔밥 컨텐츠를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성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비비빅을 생각하면 진짜 대가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낮에 지금 해루지를 왔습니다. 낮에 방파제 넣는 거는 런나 쉬운데 여러분들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두 명 이상 오셨으면 합니다. 그치 근데 전 혼자 왔어요. 러머니 대성통고 오늘 컨텐츠 세자 성게알 비빔밥인데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물이 올라와 있으면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건데 지금 물이 다 덮여 있잖아요. 오늘 물이 좀 깊다는 거예요. 성게는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밤에 오면 더 많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바당새 분들은 거의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아주 로카틀 애기들 잠이나 자지. 자 오늘 성게 20마리 땁니다. 알 론나게 척출해서 성게알 비빔밥 먹어야 지뽀치 산책. 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혼자 왜 난리야. 너 일로 와봐. 야 론나 귀엽다. 론나 저거 봐. 나 군 쇼래기 버려. 발로 차진 않을게. 성게야 성게야 어딨니. 여러분 성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똥 성게가 있고 보라 성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시가 돋아있는 게 보라 성게 그리고 요렇게 가시가 없고 이런 게 말똥 성게. 말똥 성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 안에도 아주 추베름 맛있는 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킵 뽀찌 밥 줘버리기. 근데 뭔가 잡을 때는 보라 성게가 더 재밌어요. 왜? 크니까. 큰 거는 다 좋아요. 하나 싫다. 그 렉강 구새끼들. 어, 왜 성게 안 보이지? 원래 론나 널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야, 얘는 너무 작아요.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물수제비. 한번 튕겼다. 야, 이 보라 성게가 다 어디 갔냐? 꼭 이래요. 꼭 이렇게 나타나 이랬기야. 론나 그래. 아구 아파 버려. 야. 물 튀기지 마. 여기 있다. 아, 또 말똥 성게 아까보다 작아 버려. 한번 튕겼다. 어 저기 있다 보라성게. 보라성게는 한 번에 팍팍 떼야 됩니다. 저기 검은 거 보이시죠? 딱 잡았다 그럼 바로 떼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성게가 좀 좋은 게 뭐냐면 물이 지어다녀요. 분명 이 근처에 또 있을 거예요. 잠깐 있어 너 날아가지 마.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이거 이 아이 리발렉이야? 일단 가자. 사이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뽀찌 밥 주기 덩크. 다 성게 새끼들아. 아니 어덜트 성게들아. 자 이쪽은 잘못 가면은 라떼입니다. 왜냐면 깊어요. 꼭 이런데 저기 보시면 성게 한 마리 붙어있죠 저기. 야 이 씨발. 아 죄송해요 리브랄. 일단 여기 있다 첩. 오케이 생가치로 밤성이 새끼 여기 킵. 저축 너도 마일리지 적금. 말똥 성게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로 와봐라. 론나 조그맣구만. 야 너네 기어가지 마. 가만히 있어. 여기 보라성게 있습니다. 어 얘 사이즈 좀 큰 것 같다. 야 얘 더럽게 붙어있다. 떼졌다. 어, 개작네 리발 버려. 자 일단 너네 가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손이 없어서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집게이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옮겨야 되는데 그럼 론나 멍청하죠? 들고 가야지. 꼬치 일로와 산책하자. 지금 말똥성게 한 마리에 보라성게 4개 총 5개 아니 5마리 미안해 개라고 해서. 저 검은스름 한 렉이 보이시죠? 크다 우와 여기다가 바로 덩크. 아 까비 코리오 골. 저 안에 맞네. 어 이거 잠만 이거 손 담가야 될 것 같은데. 손 담그기 싫은데. 이리 이봐요. 아 이거 차가. 야 여기 크다. 오 아주 예쁘다. 너 너무 아름다워. 어쩌라고. 덩크 슛. 아 일로와 방생한 자리 덩크 쓰리 포이너. 네 맞아요 프리스타일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한 마리 일로와 제발 한 번만 3점 슛 슛. 오 나이스 샷. 이거 뭐야 해초야? 되게 이상한 해초다 이거. 어 많이 보던 거네. 야 여기 성게 많다. 고마워 물이 지어 다녀줘서. 개꿀. 여기 의자도 있어요 여러분. 해루즈라면서 잘 안 앉는 거 아시죠? 오늘 엉덩이 살짝 걸칠게요. 자 앉아서 다리 이렇게 양쪽으로 쩍벌 한 다음에 크다 사이즈 보세요. 뒤로 백덩크. 와 여기 사이즈가 아주 그냥 백덩크. 자 저놈 오케이 훅샷.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한 11마리 된 거 같은데. 12마리 일로와 떨어지지 마. 일로와 아하 쓰리 포이너. 아 손이 좀 간지러운데 이거 그거 맞죠? 동상 초기 증상. 말똥성게 좀 큰 녀석 있습니다. 아 리발 굴러 떨어졌다. 보라성게 제발
아 개야 개. 오케이 말통이 나쁘지 않다. 자 제발 너도 쓰리 포인을. 야 이건 앞에서 던진 거잖아. 자 여러분 역대급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얘는 덩크해야겠다. 덩크리 말 어 오 좀 민망해졌네 갑자기. 자 저쪽에 말똥성게 좀 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잡았던 거랑 다르죠.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안에 알이 좀 추베르 비싸가지고 덩크슛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우아해. 그럼 너 여기서 뒤로 가면 가지는 거고 아니면 안 가지는 거다. 한다. 아 히발레키. 와 너무 커서 안 잡히는데. 우와 얘는 제발 얘 제발 안녕 안녕 아 아 저 뭐야 전복이야? 여러분 레키 전복입니다. 안에 살도 추베르 있을 거예요. 자 살 보이시죠? 아 레키 전복 저 멀리 꺼져라. 내 목적과 다른 건 안 잡을게요. 나타났다 파도가 점점 들어오네. 근데 여러분 날씨 진짜 끝내주죠. 한번 힐링하고 가로수 그 맨날 이 노래다 리발레키야. 오케이 지금 잡은 자세 좋아. 바로 이거는 포물선으로다가 그냥 충 하면 돼. 쓰리 포이널 조심히 가.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았는데 몇 마리일까? 어어어어 아 리발 성케레키야 일로 와라 꽉 붙었구나. 으아 팔에 로나 필줄 쓴 거 보이세요? 뚱뚱해서 안 보여요? 아 뜯었다. 개 큽니다 개 커요. 와 덩크 리발레키야. 성게를 조지러 갑시다. 오케이 우와 로나 크다. 개 땡큐 존 로나 커 리발 존나라에서 죄송해요 덩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 아주 무더기로 20마리 정도 아주 잡았습니다. 얘네 전부 다 알 바로 적출해서 론나게 추베르 해볼게요. 리지러 가자. 론나 무겁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 2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구나. 진짜 많아요. 지금 바로 이래기들의 알을 적출해볼게요. 저기요 주문할게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머리 록 같네. 성게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주문하신 성게 세트 나왔습니다. 아니 성게알을 까주셔야죠 리발레키야. 아 저희집 성게알 적출은 세이프입니다 리발레키야. 그래서 이래끼들의 알을 지금 바로 적출해볼게요. 자 이거 말똥성게 한번 적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를 가위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아따가 장갑 다 뚫렸다 리발 라떼다. 자 이쪽을 이렇게 박살을 내 박살이 안나 넌 뒤졌다 천보냉이래끼야. 역시 작은 고추가 맵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알이 론나 많죠. 자 이 알을 풀 때는요 로빈슨산 숟가락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 로빈슨산 숟가락 먼저 아시죠. 자 근데 요렇게 내장이 많잖아요. 자 요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물로 여기를 한번 싹 씻으면 돼요. 그러면 알 빼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알을 로빈슨산으로 이렇게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다 한 건 저 멀린 거죠. 자 이렇게 한 마리에서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리발 노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성게 알이 아니라 생식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거는 그냥 미안해 저 멀린 거죠. 야 이거 몇 개를 해야 돼? 그 이로 허다방은 알을 가르고 가르고 또 가르고 갈랐다. 야 얘네 보세요 알이 별로 없어요. 알이 없다고 외쳤지만 야만인 허터빵은 화지지직 교감까지 내면서 잘랐다. 얘는 겉에 아주 그냥 잘 붙어있죠. 내장을 아래로 살짝 밀고 알만 이렇게 살살살 론나 안 빼진다 리발. 이야 이거 보세요. 으야 버려. 롯 됐다. 저기 보시죠 이렇게 보라성게 가시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어머니 대성통고? 여러분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혹한 현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있습니다 리발. 아직 한 발 남았다. 성게 까다가 거북목 대보셨어요? 거의 다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알을 다 적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게가 제철이 아닙니다. 제철 때는 진짜 나득 차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허탕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면 성게와 비빔밥 하나 들어가는데 정말 시가로는 많이 비싸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시간과 노력을 쓰면서 맛있는 성게와 비빔밥 먹을 때 진짜 좀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게끔 먹을 이게 뭔 소리지? 내장이 붙어있구나. 거의 달랑거리 리발레키. 으야 정말 커져.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바다 컨텐츠를 하는데 생각보다 성게알 컨텐츠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 성게알에 대해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회전초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회전초밥 위에 뭐가 이상한 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은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으차 한 다음에 그거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뱉고 싶어가지고 뱉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다가 뱉는 거예요. 진짜 독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입에 넣은 거는 씹어 삼켜서 책임을 져야 돼요. 먹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전초밥집에 보면은 접시 하나에 2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P-I-E-C-E. 자 그래서 한 피스는 아버지가 드셔주시다고 하고 아버지가 드셨어요. 굉장히 맛있게 잘 드셨어요. 맛있는데 너 왜 그러네 이렇게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년 정도 뒤에 이제 가족 모임에서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날 밤에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똥 씹는 줄 알았다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오랜만에 그 똥맛 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나 왜 떨려? 그 횟집이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아, 성게알 비빔밥은 나한테 벌칙이구나. 열어. 들어가자, 벌칙 내기야. 가자. 자, 여러분, 저녁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롬나 배고파 리지겠어요? 열어. 안녕. 잠깐, 근데 양이 좀 줄은 것 같기도 하. 분명히 양이 줄었는데. 러머니가 드셨나? 어? 엄마. 응? 엄마가 혹시 성게알 먹었어? 어, 내가 먹었는데. 왜? 그걸 왜? 어? 아니야? 잘했어. 끊을게. 그러면 먹지 말래. 얘기했는데. 이런 게 효도지 뭐. 개소리야? 이제 야채들이랑 넣고 성게 알 해자 비빔밥을 만들 거예요.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비빔밥에 들어간 재료 뭐 없습니다. 일단 랑근 버려. 그리고 마늘 슬라이스 5개 정도 다 치워야 된다. 자, 그리고 롬나 추베르 파는 찹찹 캔 깻잎, 캣잎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네. 야옹 리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상추 차차차차 나사나사 썰어버리면 됩니다. 깻잎 여기서 마지막으로 반만 캣잎 야옹 리발. 야옹 리발 록갓네 뿌려줘라. 상치 록갓네 흩날려라. 자, 그럼 마늘은 그렇게 안 다져도 돼요. 진짜 많이 다질 필요는 없어요. 진짜 조금만 다지면 된다니까. 조금만. 자, 그리고 랑근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적당한 밥을 올려버립니다. 예쁘다. 오른쪽에는 깻잎을 놓습니다. 예쁘다. 상추를 이렇게 올립니다. 예쁘다. 당근을 올려줍니다. 똑같다. 그리고 마늘을 이렇게 슝 뿌려줘요. 아직 조금 남았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남았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올려줍니다. 날걀. 날걀 하나 힘 보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전체가 롬나 예뻐졌다. 요 위에 오늘의 주인공 성게알. 이야 록같다. 옛날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이거 보시고 아주 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건 것이 아닙니다. 깨를 롬나게 추베르.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들기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성게 20마리로 한 그렇게 해자일 수가 없다 성게알 비빔밥이 완성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를 자연스럽게 비벼 스네이크 뱀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그 환상. 아, 팔 롬나 아프네. 이거 오른팔이 좀 단련된 줄 알았는데. 아, 올리발. 이렇게 다 비벼졌습니다. 막상 비비고 보니까요, 역시 성게알 비빔밥은 그냥 개밥 같기도 해요. 아, 일단 냄새는 약간 정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나서 조금 혼동스러워요. 바다 내음 싫어하잖아요. 바로 먹어볼게요. 자, 들어간다 추베르. 아, 이 맛을 먹는구나. 너무 맛있어요. 와. 내가 이 좋은 컨텐츠를 아직까지 안 했었다니. 어떤 맛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깻잎 향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방금 입에서 뭐 나갔는데 카메라에 묻었네. 리바 이따 떼야지. 깻잎 향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깻잎 일단 그 향기 풍미가 진짜 가득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상추의 향과 마늘과 당근 향은 조금 그래. 개소리야. 아무튼 너무 셋 다 잘 어우러지고 특히 바다 내음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그 바다 내음 때문에 이 성게알 비빔밥을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게알만 아까 조금 먹었을 때랑은 좀 다르게 이 참기름 향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요. 리발. 뺨을 몇 대 쳐맞는 거야. 바로 다시 이거 먹어볼게요. 저번에 식당 가서 성게알 비빔밥 시켜 먹었는데 10,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성게알이 이만큼 늘어있어요. 아니다, 이만큼이었나? 이만큼 정도 들어있었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저한테는 팍두예요. 성게알 이 정도 넣어야 풍미가 엄청 나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허터빵 영상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왼팔로 버티면서 먹고 있습니다. 왼팔만 커져 서리발. 사실 요 최근 들어서 영상 보시면 거의 다 앉아서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초심 찾겠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성게도 따로 먹었을 때 맛이 없는데 비빔밥으로 하면 지금 진짜 맛있잖아요. 음소도 따로 먹으면 맛 없는데 비빔밥 하면 맛있을까? 영신 말이 되냐 리발. 요 군소 리발 내기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래 전부 다 나보고 군소 닮았대 퇴. 근데 성게알 비빔밥이 비싼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성게를 하나하나 까서 알을 척출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회센터 가면 진짜 알이 이만큼씩 있거든요. 이거 하시기 전에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성게를 깐 다음에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퍼내는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맛있는 성게알을 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행복한 TV 동화 세상 됐네. 여 성게 리발 내기 그냥 처먹어 추베르. 아, 밥을 좀 많이 할걸 라떼다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없어지지 마 리발 내기야. 없어지지 말라고 리발. 다 먹었어요. 여러분께서 롬나 맛있는 군소알 비빔밥
성게알 비빔밥을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성게알을 기피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반성합니다. 론나 맛있습니다. 추베르. 저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성게알을 그냥 퍼먹는 거는 기피할 것 같은데 저 같으신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나면요 성게알 비빔밥은 한번 꼭 먹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도 성게로 또 갖가지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파이어. 마늘 롯비린내 난다.